안녕하세요. 일면자 김영일입니다. 색소폰이 이렇게 좋은 앞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멋진 축하한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참석하신 일면의 기관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성 이천시 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열 율명 노인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건 율명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국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애 새마을 분조청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성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율면 농협조합장 박병건 귀하께서는 농협협동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화합과 농촌농업사랑을 실천하셨으며 특히 전국 제1의 임금님표 2000 브랜드 성과 제고에 기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천시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4일 이천시장 범태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병춘입니다. 가을까지는 거의 끝나셨으라고 봐요. 이제 김장을 비롯한 것까지 월동 준비만 하면 올해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올 한 해도 시정 발전과 시 발전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 또 실천도 하고 계신다. 또 그래서 또 유민을 찾아오셔서 주민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도 만들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함께 연년의 어떤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국가장님들 그리고 또 홍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주민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의회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담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잘 청취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일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장은 최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꼭된 2020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 정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벌써 저희도 3년하고도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기도 길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좀 짧은 거고 그래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찾아뵙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예전하고 정말 이쪽에 남부 쪽에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를 제가 보니 솔직히 저희 성공은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이천시가 밖에 저희들이 교육받아 나가다 보면 이천시가 정말 다른 시군보다 모든 행정이라든가 예산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알겠지만 그래도 전국에 가면 강사님들이 저희 이천시를 모델로 삼아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 어깨가 많이 으쓱거리고요. 근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하모케어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정말 구석구석 마을마다 찾아가시면서 아픈 손가락이 없나 하긴 항상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또 노력하고 애쓰시는 걸 보니
저 또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지금도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한 큰 대도시보다는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밀면이 작은 어느 읍면동이 아닌 밀면이 어느 다른 도시보다 정말 작지만 발토랑 있는 그런 밀면이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솟아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면을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하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식을 하면서 느낀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데는 이제 그 내빈 소개할 때 그 단체장님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위원장님이 그래도 열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어른들을 공경하는 뜻에서 어른들을 먼저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읍면동에는 행사를 하면 그 시상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1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어떻게 10명까지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된다 이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단체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여럿이면 그래도 막내 자식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과 또 단체장님께서 권위 해셔서 또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상을 받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율면을 이제 노인회장님, 시주의 노인회장님과 또 현 노인회장님, 이장단위협 회장님, 조합장님,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봤는데, 복지회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공사 진행 중이 아닌 평시에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봤더니, 약간 그 공구리를 치면서 약간 무너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또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진입로가 안 돼요. 진입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을 이제 시정을 해서 한 110m 정도 되는 거리를 도로를 이제 그 연상도나 파출소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장님들이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위 또 함께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또 역시 시장님께서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을 흔쾌히 또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그런 걸 또 보람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율면하면 늘 그냥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일면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질문도 주실 텐데 제가 한 3년 반 동안 행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혹여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 과장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이강문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병근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춘석 소통홍보 담당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정답의 8번째 날입니다. 우리 이천시가 모두 14개 14개 읍면동이니까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사실 그냥 생각하면 14개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시작할 때는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반환점을 도는 그 7군데가 넘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국의 총 우리 이천시와 같은 이제 시군 자치구가 모두 합치면 229곳이 됩니다. 229개 시군 자치구가 있는데 사실 인구 규모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죠.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5만이 안 되는 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이 넘는 도시하고 50만이 안 되는 지역을 나누어서 과연 어느 지역이 도시 경쟁력이 더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요. 그래서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미래 도시 경쟁력이 가장 좋은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곳은 경기 화성시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50만이 안 되는 그 시군 자치구 중에서 예 역시 미래에 대한 도시 경쟁력 1위의 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점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이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실 대외적인 평가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3년 반 동안 이렇게 행정을 배우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그런 대외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이천의 자존심을 더 살려주고 저의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이천시 관내에 421개 마을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선배님이 유승우 선배님도 계시고 조병도 선배님도 계신데 선배님들이 삼선시장을 지내셨으니까 12년을 이렇게 지내셨단 말이죠. 예, 정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서명을 다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 이천 관내에 있는 마을 421개 마을을 예, 다 다니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청 집무실에서만 이렇게 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421개 되는 그 관내 마을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둘 시작하면서 마을을 찾아가서 이장님, 예, 우리 노인 회장님, 부녀 회장님, 새마 지도자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마을의 숙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예,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이거를 이게 공적인 우리 이천시가 해결해야만 되는 공적인 숙제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고 그것이 공적인 숙제라고 여겨지면 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연구해서 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불편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적인 어떤 그 이천시에 대한 평가보다도 저는 421개 되는 그 마을을 전체 다 다니면서 마을의 숙제를 다 경청한 그 일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들었던 그 숙제들만 잘 해결한다면 그동안 대평가에서 좋았던 그 점수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행정이 운영이 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시민 여러분들 땀 흘려서 일하시고 그래서 얻은 그 수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시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국가 재정이든 지방자치재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세금을 낼 때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공무원들이 잘 운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을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달라는 거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고 미래의 그 일을, 그 계획을 잘 성사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겪는 그 불편들을 빨리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 불편들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3년 반 동안 시민 여러분들 만나고 그 속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시민들은 그러한 취지로서 세금을 내는 거고 늘 행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행정이 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제가 느껴보니 너무 먼데 얘기를 하고 너무 거창한 행정, 너무 화려한 행정을 이야기하고 오히려는 지금 당장의 그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은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정은 이천 시민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증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불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율면의 주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행복마을관리소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내년에 우리 율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천의 14개 읍면동에 이걸 모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 창전과 모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관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제가 마을을 다녀보니까 농촌은 더 심하고요. 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어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겪는 공통의 불편은 뭐냐면 벽에 못을 하나 박아서 옷을 걸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겪게 되는 그 불편을 우리 공직에서 그걸 파악해서 해결해드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그 해당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여기에서 소정의 급여를 받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소위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 주민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그 현실적인 그 불편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는 거죠. 사실은 행정이 참 힘든 거가 사각지대도 있지만 이게 시민들은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행정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탄력적인 행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창전 모가에서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이 부분들을 14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도와 중앙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시군에서 전체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천시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만 그 핵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3년 반 전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지인들과 저녁에 술자리 하면 우리 공직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행정 불신이 우리 그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피땀 흘려서 그 낸 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그 불신입니다. 그러면 세금 중에는 물론 그 필수 경비가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읍면동별 그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그 해당 읍면동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이천시에서는 그에 구속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집행을 해드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거가 시행이 되고 또 확대되어서 정착이 되어지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것만 잘 되어지면 행정불신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잘 되어질 때 예, 비로소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분들이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회는 행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실패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발동하고 예, 행정조직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천의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엉터입니다. 그게 우리 읍면 주민들도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액수가 너무 첨예하게 다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떤 걸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을 말씀드려도 실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살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응모할 때 그랬던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조율을 하면서 아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거는 애초에 그 계획을 해서 승인 공모 신청 단계에서 확인되었을 때 그때 적인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이제 그 금액이 좀 다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근로자들이 없어가지고 뭐 과수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인원 부족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지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정이진 않겠죠?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 쓰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결정하자는 거예요. 율면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15억의 예산을 저기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부득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하지만 이게 예산을 어디 쓰느냐의 문제지 요구하는 거를 내가 아껴서 거기를 안 주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게 세금 재정이 남는다고 해서 시장 주머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아끼진 않는다. 저는 오히려는 그때 뭐 면장님 읍면 동장 회의 때 율면처럼 그렇게 꽃길 가꾸는 일이라면 저는 이제 자꾸 환영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예, 박수를 보내고 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 근로자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다른 시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에서 더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그 외국에 그 노동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 나라의 지자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뭐 엄두도 지금 코로나 이겨내려고 그거에 신경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좀 나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내야 되는 그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 백신 맞추는 게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성도 있고 요청들이 있지만 지금 시기에는 이게 정말 다급하지만 쉽지 않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필요성도 알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지자체하고 이 짐을 나가는 게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여건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예. 그런 그 부탁의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오실 때부터 그냥 날씨가 좋아서 네. 오늘 좋은 또 말씀 주시겠다 했더니 정말 많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시장님께 뭐 권위보다는 네. 우리 지역에 우리 풍년농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풍년농사라는 것은 이제 소정량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이제 미자가 좋아서 과수, 축산, 약간 우리 김인이 조합에서 말씀하셨던 그 시설 채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가지고 농사 지역으로 이제 크게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그 농사가 시장님이 개발해 주셨던 말찬하고 해제돼서 전년 대비 한 40% 증산이 되고 전국 평년 대비는 25% 증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북권만 하더라도 율면 설성 작업만 하더라도 잎혀 증산이 평년에 율면 지역 생산되는 것만큼 증가가 됐거든요. 2007은 뭐 소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마운 말씀을 먼저 아까 다 답을 받으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마운 뜻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원해 주실 거는 있고요. 또 아울러 한 가지는 이제 기승기로 말씀드리면은 이 소재지의 축산들 종류들이 많이 잘 개선하고 들어서 있지만 그 냄새 나는 거, 누문제만 좀 한 번 더 관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재지의 냄새 나는 게 상당히 지금 초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역분들한테 많은 그런 또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 문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니까 여기 이제 그런 어떤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노력하겠습니다만 네. 많은 그 어떤 뭐 관련된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골프장에는 그 도로가 이제 민간 합동으로 도로를 하기로 했던 계획이 하나 있어요. 골프장부터 월포 1위까지 리간 연결도로. 이거는 벌써 설치가 돼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번 건의해 주셔서 살펴보셔서 골프장부터 실크부터 골프 1위까지의 리간 그 도로를 약속했던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전혀 진행. 사업자가 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사업자가 이제 도로를 사서 시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 그 우리가 도로가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장님이 오셔서 율면 아니 이천 전체 발달을 해주셨고 또 율면만 된 일이 아니지만 이 일천 지회장이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율면의 복지센터를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지회장이 되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듣냐면 지면이라 끌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애매한 그 소리를 좀 듣고 있는데 저것을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셔틀버스를 한 대 주시면은 율면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설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한 대 더 해주셔가지고 설성서도 율면 그 복지센터를 같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원은 내년에 또 79개 수영장이 개설되니까 거기 또 거기서 내려 해결하고 설성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또 오늘 장시간 시장님이 우리 이천 동양보고 및 앞으로 하실 거 한 것을 하셨고 또 율명 것도 했는데 우리 복지센터 쪽에 빨리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돼서 될 겁니다. 그 일은 여러 가지 또 우리 노인 이천시 전체에 뭘 해주셨냐면 큰 그 개인이 받을지 엄청 큰 돈이 아니지만 엄청 큰 돈입니다. 회장님들 보수해 주셨고 또 회의 수당을 여적지 없었는데 노인 회장님들이 이천 해외 갔다 오실 때 그냥 가시면 되겠냐.
얘도 집에 들어가실 때 손자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가시라고 회의 수당까지 만들어주시고, 노인들 또 복지센터를,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종합주차장 3층에다가 200평짜리 건물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그 일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애들 좀 더 많이 도와주셔서는 부탁의 뜻으로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건설과장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하고 저기 장어원 가는 도로고요. 예, 건설과장 이광훈입니다. 네, 우선 아까 시장님께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 율면 진입도로 관계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니, 올해 6월부터 이제 보상이 실시가 돼가지고요. 지금 저 65%에서 보상이 완료가 됐고, 저 10월 달에 제가 도별청에 공사 발주 의뢰를 좀 해놓은 상태고, 계약은 아마 12월 중에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원래는 제휴리선 신필리 가는 도로에다가 율면분들이 진입도로 건의를 하시면서 노선을 율면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국도를 통과해서 그 제휴사리에 붙여서 승강호까지 가는 이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으로다가 제휴사리까지 지금 발주가 된 상태고, 12월 달에 공사가 착수되면 우선 그 교량 부분에 대해서 제휴사리 넘어가는 교량부터 그는 내년 장마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요. 보상직 65%이기 때문에 여기 그 진입부에는 아직 보상이 덜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겨울 피해서 3월 달에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된다고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실크밸리를 통해서 월포 1위까지 도로 개설의 관계는 사실 그 저희가 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저희 실크밸리에서 공사를 한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몇 차례 뭐 노선 변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크밸리 측에서 저희가 당초 잡았던 노선보다 좀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상비 세웠던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또 실크밸리 측에서 다른 어떤 회사의 어떤 사정이나 계획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크밸리에 계속 저희가 조명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결론적인 답변을 받은 걸 보고 드리면, 현재 지금 그 노선 결정된 대로, 당초 노선 결정된 대로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 평가만 끝나면 그 공사 시행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허가를 해주면 내년 3월에는 저희는 좀 나머지 보상을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상태고, 그 보상을 저희는 또 추가 보상하고, 공사는 피크빌리에서 내년 3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율명!